연일 선거 취재도 하셔야 되고 며칠째 궂은 날씨 때문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우리 언론인분들에게 특히 노고가 많으시고 또 오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분들에게 특히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은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서귀포시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이경영 예비후보의 국회의원 출마를 보고 드리고 그리고 간략히 내빈분들을 소개하고 언론인분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선거법상 이경영 예비후보의 연호나 구호는 금지가 되어 있고 대신에 뜨거운 박수로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마저 개인 모습을 보이면서 서귀포시의 새로운 미래를 이경영 예비후보와 함께 날씨마저 함께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서귀포시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이경영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귀포시의 새로운 시작을 이경영 예비후보와 함께하기 위해서 환영하고 응원해 주시기 위해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내빈분 먼저 잠깐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제주도당 허용진 위원장님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허용진 위원장님, 네. 자, 다음은 강하영 제주도의회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재광 고부이시 중앙회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양호철 전 제주도의회 의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경영을 사랑하는 모임 이동성 회장님 나와주셨는데 연단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단에 이미 계십니다. 오영희 국민의힘 제주도당 여성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양기문 청년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양기문위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양창훈 남주고등학교 총봉창회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구순 날씨를 피해서 서귀포시에서 넘어와 주시는 우리 여성 위원님들 모두 함께 또 청년들 모두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모두 환영하고 호응해 주시기 위해 오신 자리입니다. 모두 함께 연단에 올라서 오늘 이 자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종용 회장님도 와주시고 예, 젊은 여성분들하고 젊은 청년분들 좀 연단에 좀 같이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성이도 올라오고. 아, 네, 권혜정 장애인위원장님 오셨죠? 얼른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함께 해주십시오. 네. 우리 저 현재 우리 친구들 현재정하고 현창호. 네네, 많이 나와주시기 바라고 우리 저기 취재진 분들 내일 저기 보도 잘 낼 수 있도록 좀 한 곳으로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좁혀서 거리를 좁혀서 한 자리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청년위원님들도 빨리 자리해 주십시오. 자, 우리 양성훈 청년위원 또 다른 네, 많이 호응하고 환영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들 모두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찬이도 올라오고 리탁이 주택이도 또 내일 또 보도자료 또 잘 나가기 위해서 우리 취재진분들 잘 현재중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 함께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카메라에 또 기사 잘 써주기 위해서 우리 취재진분들 오늘 고생하시는데 빨리 시간을 좀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화면에 또 다 담을 수 있도록 자리를 아, 네, 우리 국민의힘 장동훈 예비후보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아니래. 네, 모두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시간이 좀 지체돼서 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드립니다.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고 있는 이경영 예비 후보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 먼저 그 날씨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모든 도민 서귀포 시민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한 우리 기자분들 정말 오늘 월요일 시작인데 상당히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기사를 써주시면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괜찮나요? 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2대 서귀포시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경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이경영은 오늘 서귀포가 이대로 정체되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서귀포시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합니다. 서귀포는 지금 엄중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2공화, 고령화, 저출산, 농업과 관광산업의 한계 등 서귀포와 서귀포 시민들의 삶을 틀어지고 있는 너무나 큰 과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 등 엇갈린 이해관계 속에서 협상과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서귀포시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큰 그림을 내놓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이기심과 무능력으로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가운데 시민의 삶은 더더욱 팍팍해지고 서귀포를 평가하는 타 도시와 국민들의 눈빛도 빛을 잃어갑니다. 존경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난 24년 서귀포의 시계는 멈추어 섰습니다. 제2공항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몇 년간 제자리에 멈춰서 버렸고 계획대로라면 2025년 완공되어야 할 공항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면서 자고 오면 했던 몇몇 정치인들 때문에 청년 일자리 창출, 건설 경기 활성화, 지역 인프라 확보 등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민생 경제도, 사회도, 정치도 우리 시민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태도로 임했더라면 서귀포시는 2025년 제2공항을 통해서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24년의 허송 세월을 극복하고 앞으로의 4년을 제대로 보내야 합니다. 서귀포시가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 혁신하느냐, 안주하느냐, 판가름 나는 매우 중요한 달림길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도 자신이 한 것처럼 눈속임하는 정치, 현수막으로 얼굴만 팔고 이름만 파는 정치, 이제 책임지지 않는 정치를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정치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진정성 있게 정치할 사람이 서귀포시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행동하는 정치, 변하는 정치로
서귀포 시민에게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경룡 지난 20여 년 이상 법률 민원 서비스로 지역 주민과 함께 울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이 웃으면서 때로는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다른 사무실을 가지 못하고 길가를 전전하는 분, 행정의 오만함 속에서 소외되어 눈물 젖은 세월을 보내셨던 분, 그런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돈의 가치보다는 서귀포를 위해서, 서귀포 시민 한 분 한 분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고 그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진심이 주민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았고 도민의 부름을 받아서 두 번의 도의원 생활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8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으로서 각 분야의 행정 경험을 쌓았고 법학 박사를 취득해 법률적인 전문성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을 안전도시건설국과 통폐합해서 폐지하려는 시도로부터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을 지켜냈고 헬스케어타운의 부책임한 지하수개발 문제를 지적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겸으로써 서귀포 시민의 식습관과 안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구형 아파트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하자보수 미행 문제에 대해서 모두 지적해서 임대료의 동결과 하자보수 즉각 이행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50여 년간 멈춰섰던 서귀포시 우회도로 건설 사업을 도의원 당선 직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조기 착공을 이끌어낼 경험도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시절에는 서귀포시 법정문화도시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전국 최초로 서귀포시가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되도록 한 데 기여를 하였으며 이종석 미술관 현대화 사업이 자초될 위기에서 서귀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서 이를 강력하게 추진 건이 이 자초 위기를 잘 견뎌서 지속 추진되면서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주 혁신도시 복합 혁신도시를 추진하여 대규모 수영장과 어린이집, 제주 워케이션 서귀포센터 등을 요청해 주민들의 생활과 체육 복지를 위해 확장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불합리, 불공정, 비효율이 사라지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는 서귀포.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만들어 매일매일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는 서귀포. 그러면 그런 서귀포를 위해서 늘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대안이 있는 정치, 내일이 기대되는 정치의 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 지금 서귀포에는 일머리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행정과 법률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행정과 정치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이 존재하는 정치인, 그런 정치인이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됩니다. 저희 경룡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큰 사랑, 이제 행동하는 정치, 변화하는 정치로 제대로 일하는 국회로 여러분께 보답을 드리도록 합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내일이 기대되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만들어지는 서귀포를 만들겠습니다.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인근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며 서귀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모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어르신들의 노후가 편안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귀포가 낳고 서귀포에서 살아왔고 서귀포가 품어 키운 이경룡, 서귀포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이번에는 저 기호 2번 이경룡입니다. 정치, 사회, 체육, 문화, 농업, 관광, 어느 것 할 것 없이
서귀포는 모든 것이 위기. 서귀포가 봉착해 있는 이런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여러분의 용기와 희망이 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마음에 쏙 들게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위기에 빠져있는 서귀포를 기회의 도시로 만들 수 있는 확실한 대안, 저 이경룡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십시오. 선거의 승리로 서귀포 시민의 행복과 서귀포의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경룡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지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청자께서는 정상으로 내려가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 언론인분들과의 질의응답 순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우리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2공항 문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제2공항 해결 방법 어떤 게 있는지. 우선 제2공항은 지금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시가 된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위한 제주도의 동의에 많은 갈등과 그런 갈등 과정이 예상이 됩니다. 그 이 갈등 예상 과정에서 이 서귀포시의 어떤 그 시민들과의 대화, 그 타임을 통해서 갈등 조정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영종도 공항 사업을 신속하게 과감하게 추진하는 데는 장점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인프라가 부족해서 영종도 공항 특별법을 지금에서야 추진하는 추진하려고는 정치인들의 지금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공항 추진과 아울러 이 제주공항 특별법을 통해서 지역 여건 기반 조성, 인프라 확보, 국비가 확보되는 그다음에 의료 보건 시설 그리고 도시 그다음에 우리 쓰레기 문제, 하수 문제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들이 들어간 특별법을 제정하고 아울러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왕 공항을 할 거면 항공 자유화 협정까지도 나아가는 그런 쪽으로 시야를 넓혀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에서 박성훈입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후보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진행하시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실정에 대해서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예전에 우리 미국의 뉴딜 계획을 추진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상당한 지금의 한국의 상황과 같은 정치적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중임이 거의 물거품되는 상황까지 있었는데 그때 참모가 루이 하우라는 사람입니다. 이 루이 하우는 국민들의 여론, 지역의 여론, 각 측면의 여론을 서슴없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올바른 판단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늘 가까이서 보좌를 하면서 바른 소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 정치의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바른 소리를 하고 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참모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정책과 대통령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루이 하우의 목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대통령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여론을 제대로 전달한 사람이 루이 하우입니다. 그 루이 하우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저 또한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그 역할을 충분히 노력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본 김에 한 가지만 더. 네. 당내 경선 상대인 저 고기철 전 총장님에 대해서 좀 평가 부탁드릴게요. 네. 그분도 훌륭한 분입니다. 치안에 있어서 상당한 많은 역할을 해오셨고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오신 분입니다. 다만 이제 지역에서 서귀포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8년간 도의원 생활하면서 시민들과 눈물을 같이 흘리고 같이 웃고
지역의 문제를 제대로 아는 저 이용용이가 조금 낫지 않은가. 그리고 고기철 부분도 힘을 함께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에서 같이 간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도 최대로 열심히 같이 파악하면서 결정하면서 도움을 받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도 많이 지체됐고 오늘 출마를 선언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간단히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 오늘 다양한 아주 그 미래의 서귀포시 미래를 위한 공약들을 많이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공약과 포부를 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저 우리 허용균 도당위원장님 이렇게 사실은 여기 좀 발언을 하게 됐는데 허용균 도당위원장님이 아, 후보자를 살려주는 게 출마서는 자리인데 그 도당위원장이 나서서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정말 그 겸손과 그 믿음으로 저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허용준 도당위원장님이 저보다도 사실 더 능력이 있고 앞으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실 분이었는데 후배를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 주시고 후배가 가는 길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 하신 분입니다. 우리 허용진 도당위원장님 금방사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시민들의 반응이요. 정말 24년이 지나가고 이번에 우리 보수가 되지 않으면 28년, 30년 동안 서귀포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그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바꿔줘야 돼요. 사람을 바꾸자면 즉 지도자를 바꾸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 흐름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정말 현수막 정치 다 굳어버리고 진정성 있게 시민을 찾아서 인사하는 것도 좋지만 중앙의 예산을 따오고 중앙 기재부 직원들을 서귀포에 유치를 하고 서귀포에 정말 이게 나쁜 말로 하면 다른 소리 들을 수 있지만 서귀포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서 서귀포의 문제를 알려서 서귀포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 된다는 측면을 정말 강조해서 서귀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게 한다면 서귀포가 안고 있는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인프라 부족 문제, 균형이 떨어지는 문제, 의료보건시설, 낙후의 문제, 교육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경영용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서귀포시의 미래에 대한 공약을 저희가 203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천천히 풀어나갈 계획이고요. 우리 기자님들 많이 기다리고 계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지지하고 홍해 주시는 분들 많이 다 무대로 올라오셔서 기념사진으로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자 함께 자리해 주십시오. 우리 기자님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 빨리빨리 힘내서 우리 기자님들 빨리 모습 드려야 합니다.